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여러분들 삶 속에 간혹 실수가 나오고 실패가 나오고 이런 단어를 쓰면서 너는 그게 앞만 보고 가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. 옆도 좀 보고 뒤도 돌아봐야지. 뭐 이런 말을 할때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. 그나마 앞으로 가본 게 있으니까 그런 말이라도 듣는 거예요. 앞으로 간게 없으면 뭐 실패가 있겠어, 실수가 있겠어. 맨날 그 자리네. 너는 맨날 그 자리냐, 뭐 이런 소리 듣겠죠.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그 분명한 목표에 따른 확실한 실력도 겸비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더 들어가야 되죠. 그럴 때 처음에는 앞만 보고 가는 것도 해봐야 돼요. 그 다음에 옆을 보는 것도 해보고, 뒤로 보는 것도 해보는 거지. 야, 앞만 보는 것도 안 해본 사람은 옆을 볼게 있어, 뒤로 볼게 없어. 그래서 앞만 봤으니 이제는 옆도 봐라. 이래야 니는 앞만 보고 갔냐?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 앞을 봤으니 이제 옆도 볼 여유가 생기지 않나? 이렇게 해서 응원하고 격려하는 표현을 해야 돼. 이제는 지금쯤은 옆도 볼 여유가 생기지 않겠나? 옆도 한번 보고, 뒤도 한번 봐야지. 이런 표현을. 그게 뭔 말이냐 하면, 머리 굴려서 이렇게 살피봐라. 이런 걸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옆도 보고, 뭐 앞도 보고, 뒤로 봐라. 이런데, 우리는 그런 필요가 없어요. 앞만 보고 가면 돼. 이게 덕분서 그걸 공부라는 거예요. 뭐, 혼은 내려놓고, 무심해서 하라는 거예요. 무심은 사방을 동시에 본다고. 앞도 보고, 옆도 보고, 뒤도 돌아보는 걸 동시에 한다고. 동시에 보는 걸 하라. 그게 뭐, 혼은 앞보고, 옆보고, 뒤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. 혼은 내려놓고, 그냥 영이 일러준 대로 걸어가라. 그게 앞만 보는 게 아니고, 전체를 동시에 보고 가는 걸음이다. 요걸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된다. 혼이 머리를 굴려서 그냥 꼽혀서 갈 때는, 이네 뭐, 앞만 보이냐, 옆을 좀 봐라. 이런 소리를 듣지만, 내 혼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, 오히려 혼은 내려놓고, 영이 일러준 대로 걸어가면 영은 전지전능해서 동시에 다 보고 딱 맞게 일러주니까 그대로 가면 된다. 이렇게 정리를 해서 무심해서 영감 받아가는 삶은 전체를 동시에 보고 가는 삶이다. 이렇게 정리하시고 혼이 지식으로 뭘 들은 걸로 가지고 막 경험 이런 거 가지고 막 머리를 굴려서 하는 이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거를 꼭 이렇게 기억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.